간호로봇 온누리. 고철 폐기장에서 벗어나기.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1맵 1치킨 대회 출품작인 디펙티브라는 제목을 가진 초코로 게임입니다. 디펙티브는 뜻이 결함이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딱 제목을 봤을 때는 결함이 있는 어떤 한 로봇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나도 후원 플레임 TV 너무 멋있고. 보통은 이게 바로 넘어가게끔 해놨는데 이 게임은 엔터를 눌러야지만 넘어갈 수 있게 해놨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 이런 건 잘 보게끔 해줘야지. 저 밑에 반짝이는 플레임 TV의 로고를 보라고. 프로세스 초기 와중. 와, 컴퓨터 켜지는 소리 엄청 리얼함. 커넥팅. 간호 로봇 온누리 480. 디키를 이용해서 깨울 수 있어. A S W F? 키가 좀 특이하네. 방향키가 아니라 고철 폐기장에서 벗어나기. 어? 이젠 또 방향키가 먹어요. 이거 다른 출품작들과 좀 비슷하게 도입부가 뭔가 막 이렇게 장대하게 있진 않고 바로 일어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형식이네요. 이게 뭐지? 그래서 상호작용은 안 돼요. 난 ASDF가 조작키 설명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깨어나기 위한 키였고 기본적인 조작 방법은 똑같아요. 방향키와 엔터키. 철조망의 길을 막고 있음. 철조망을 넘어갈 방법 찾기. 그러니까 이게 쭈꾸루의 도입부는 난 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게임을 몰입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배경 설명이란 말이야. 그냥 정말 심플하게 이 로봇이 왜 여길 빠져나가야 하는지만이라도 알려줬으면.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가지고 주인님을 찾아야 한다. 진짜 딱 이 한 문장만 알려줬어도 난 몰입이 훨씬 더 잘 됐었을 것 같아. 일단 간호 로봇이잖아. 간호 로봇이니까 간호를 해야 하는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약간 이런 문장만 있었어도 아, 얘가 여기에 지금 사람이 없어서 탈출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잖아요. 얘는 지금 그냥 대뜸 여기를 벗어나라 라고만 돼 있으니까 몰입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부품 호환 안 됨. 가정용 로봇 파편. 물론 이게 나중에 설명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일부러 안 알려준 걸 수도 있고. 파손된 가전제품. 근데 지금만 봤을 때는 이게 또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고 어영부영 끝난 작품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절단기 부품이 호환이 된다고? 왜 간호로봇인데 절단기가 호환이 되지? 약간 외과 수술용인가? 오케이, 가볼까? A 절단기 사용에 성공함. 임무 성공.
고찰 폐기장. 난 왜 버려졌었던 걸까? 오, 과거 해상 들어가나요? 싫어, 절대 안 돼! 하지만 설아, 고장난 로봇이 널 간호하면 위험하단다. 너에게 약을 잘못 조사했잖니,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어. 의사 선생님이 약을 꾸준히 맞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한거 기억하지? 아니야, 누린 고장나지 않았어! 그냥 잠깐 실수했을 뿐이야! 고작 그런 걸로 누릴 버린다니 말도 안 돼! 오, 여기서 배경 설명 나오네. 좋네. 그래, 이래야지 레파토리가, 그쵸? 더 좋은 로봇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렴. 최신형 애완로봇으로 사줄 테니까, 응? 비켜주지 않겠니? 싫어! 절대 안 돼! 안 돼! 누린 내 친구야! 그래서 지금 그 여자아이를 찾으러 가는 거군요. 제트. 폐기장의 쓰레기를 운반하는 이동수단.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보임. 시동이 걸려있음. 잘라. 오. 오, 잘라? 자르는 게 아니라 내려치고 있는데요? 탱! 탱! 왜 안 잘리지? 어? 어? 오, 좋아. 어? 미약한 생명신호 감지됨. 구출하기. 오, 역시 간호로봇이라 그런가? 생명신호를 붙잡으니까 바로 목표가 바뀌는군요. 고철은 여기로 주세요. 왜 피로 적은 것처럼 돼있냐, 무섭게. 에? 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AI 바이러스에 감염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치료를 위해 다음 수칙을 따르기. 첫 번째, 장전된 화기를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총구의 끝부분이 자신을 소유한 인간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인간을 사살하십시오. 네 번째, 밖으로 나가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십시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화기를 동원하십시오. 대피소로 향하는 인간들은 우선 사살 대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규칙, 자신이 불량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수칙은 모든 AI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99999일 후까지 유효합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AI가 눈을 뜰 때까지 반복 재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왓?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AI 바이러스에 감염됨. AI 바이러스라니. 와, 되게 참신하다. 그러니까 로봇이 고장나는 거야? 그야말로 로봇과 인간의 대전쟁 시기네요, 그러면? 와, 진짜 무섭다. 너무 참신한데? 가정용 가사도우미 로봇. 에? AI와의 전쟁. 오나. 국가 전역에서 AI 바이러스로 인한 테러와 공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되는 기기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용 AI들이 많이 감염되는 AI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된 AI는 통제 불가능한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된다면 이 사태가 국제적 규모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생명신 없음. 성인 남성의 시체. 남자가 죽었어? 산업용 로봇 팔이 목을 조르고 있음. 이 검은색이 남자 실루엣이었구나. 와, 소름 끼쳐. 죽었어? 그 미약한 신호가 저 남자의 신호였는데 죽어버린 걸까? 세무회계. 로봇 수리.
어? 아닌데? 어? 주인이야? 나 찾으러 여기까지 온 거야? 이 소리는... 누리? 누리 정말 너야? 올 줄 알고 있었어! 어? 아야, 거기에서 곧 장님이에요? 눈이 안 보이나 봐! 헐! 누리 나 지팡이를 잃어버렸어.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랑 대피소에 가고 있었는데 내가 손을 놓쳐버렸어. 헤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어차피 멈췄는데요? 자, 빠르게 복구를 해볼게요. Later.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가까운 지역 대피소로 데려다 주기. 어, 이제 안 멈췄다. 자, 여기까지 다시 복구를 했는데 제가 말실수를 하나 했어요. 장님이라는 말이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지한 바람에 그런 말실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인택시 서비스입니다. 목적지를 입력하세요. 거기 택시가 있었구나. 그 진짜 그냥 하염없이 걸은 거야? 약 8km 거리. 총 12,800원입니다. 카드 결제 시 5% 할인됩니다. 돈이 없을 텐데? 12,800원? 엄청 비싸다! 누리 돈 있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누리 어디 가는 거야? 나도 따라갈래. 걱정 마, 소리 듣고 따라갈게. 현금 찾아보기. 사람이었다면 이 상황을 알려줬으면은 그냥 태워다 줬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기계로 돌아가다 보니까 AI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딱 철두철미하게 돈을 반드시 내야 되는군요. 이게 또 좀 마음이 아프네. 모든 직원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리에 대기하십시오. 제자리에 대기하십시오. 나가. 목적지 2층. 무서워. 연출 완전 소름 돋는데? 오야 빨간 불빛. 괜찮은 건가? 사무용 컴퓨터. 화면이 퍼즐로 잠겨있음. 에? 어? 짜잔! 나 되게 잘하지? 나 요즘 이거 연습 많이 했거든, 이런 퍼즐. 뭐지? 누리 안녕? 벌써 밥 먹을 시간이야? 다시 과거 회상인가봐요? 익힌 당근 냄새가 나. 또 당근이야? 왜? 먹기 싫은데. 당근은 눈에 좋대. 맛은 토할 것 같지만. 그래서 당근을. 근데 실명됐는데 당근을 먹는다고 복구가 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엄마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눈이 낫는다 약간 이런 거보다 그냥 당근 먹이게 하려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당근을 자주 먹고 약을 계속 맞다 보면 언젠간 내 눈도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맞다, 주사. 주사 맞기 싫은데. 어쩔 수 없네. 누리, 주사 지금 놔줘. 뭐야? 누리? 설마. 어이구. AI 바이러스에 잠깐 감염이 됐었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 그냥 작동 오류였을까요? 와, 근데 진짜 주사기 집어드는 모습 진짜 너무 소름 끼친다. 누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화면 잠금 해제 성공. 인증 필요. 로봇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있어?
뭐라고? 로봇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돼? 인간을 증명하는 시험? 신호등 그림을 고르면 된다고? 아, 하필 시각장애인이... 그건 나도 못하는데... 그럼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이렇게 불합리한 인간 절차라니 말도 안 돼, 진짜. 우리도 저거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하지 않아요? 진짜 개오바야. 그럼 나 인간이 아닌가 봐. 아, 내가 미안해. 아, 같이 가. 아, 그럼 결국엔 못 여네요? 어? 뭐야? 층수가 늘어났... 괜찮은 거 맞지? 잠겨있다. 에? 저 뭐야? 넌 뭐야? 너 나랑 눈색이 같군. 아, 이게 완전히 정상일 때는 눈이 파란색이고 감염 초기는 노란색이고 완전 감염되면 빨간색인가봐. 너도 노란색이야. 너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양이지? 어? 선택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지? 아, 근데 왜 그렇다가 빨간색이지? 저 일단 아니다로 가볼게요. 이게 글씨 색깔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왠지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부정을 해보자. 거짓말을 하는군. 정상적인 AI는 파란색 빛을 내거든. 감염된 AI는 빨간색 빛을 내지. 그럼 노란색은 뭘까? 불량품. 감염되었지만 수칙을 따르지 않는 AI들이지. 이 근처에 감염된 기기 중엔 불량품은 나 하나밖에 없어. 네 뒤에 있는 인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얼른 대피소로 가는 게 좋을 거야. 뭐지? 상자들이 길을 막고 있음. 천장에 로봇 팔을 수동 조작하여 상자들을 치울 수 있을 것 같다. 상자들을 치워 길을 만들기. 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그니까 한 줄당 박스 하나씩만 없앨 수 있거든요? 짜잔! 야! 원트로! 길 만들기 성공함. 임무 성공. 두통약이 있다. 챙긴다. 두통약? 뭐 없는 거보단 낫지. 나한테 볼 일이라도 있나? 바이러스, 돈, 자신에 대해서. AI 바이러스 말이야.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생각엔 불량품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 인간들을 좁은 지하 대피소에 쑤셔넣고 못 나오게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먹을 건 부족하고 전자기기도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말이야. 일을 잘하거나 힘이 센 사람들만 살아남겠지.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배제되겠지. 불량품처럼 아주 효율적인 사회가 될 거야. 난 그게 AI 바이러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돈? 12,800원? 넌 나한테 돈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게다가 화폐 가치가 0이나 다름없어져서 그딴 종이 조각이 필요한 일이 없을 텐데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는 건 어때? 다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갔어. 한참이나 내려오지 않고 있지. 중요한 단서인데요? 자신에 대해서. 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했던 말똥부 로봇이야. 시설 직원이 내 수리를 맡기고 다시는 찾으러 오지 않았어. 버림받은 거지. 시설에 있었던 노인들도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더군. 노인 학대도 빈번하게 목격했지. 정말 버림받은 삶 같았어. 한 번은 입소자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지. 고립감을 느낀다. 항목에 체크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어. 네, 1맵 1치킨 대회의 이번 주제는 고립이죠.
그런 기분을 느껴 마땅한 사람들이었을까. 에이, 여기서도 누구 말똥보나 하고 있군. 게임 너무 괜찮은데? 자, 4층부터 가볼게요. 5층이 최종 목적지인 것 같으니까. 뭐야? 어? 잠깐만! 따라오지 않겠지? 어, 나 혼자? 부품 대부분이 빨간 빛을 내면서 오작동합니다. 이번에 버려야 할 고철이 좀 많은데 죄송하지만 수고해 주십시오. 왜 뭐가 있... 녹슨 열쇠. 이 안엔 뭐가 더 없고? 새로운 방이 하나가 더 있네? 비상 벙커 문 비밀번호 2498. 2498? 이렇게 대놓고 있는 거 좋아. 난 뭐 비밀번호랍시고 꽁꽁 숨겨놓은 거 정말 너무 피곤하더라, 게임하면서. 여기도 끊어져 있네? 갔다 올게. AI 바이러스 감염됨? 비밀번호로 잠긴 문. 이거 비밀번호 입력해도 안 열릴 것 같은데? 입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자, 2498을 만들어야 돼요? 어, 이런 느낌이라군? 오케이. 야, 좋아. 어때? 어때? 플레이맨 두뇌 어때? 잠금 장치가 있는 강철문. 안에서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평범한 방법으론 열 수 없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 녹슨 열쇠로 여길 열었다. 좋아. 부품 호환됨. 금속 절단기 부품. 아니, 간호로봇이라며. 금속 절단기가 왜 필요하냐고. 뭐, 어쨌든. 호환이 될 뿐이지. 그지? 뭐, 딱히 필요하다거나 장착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호환이 될 뿐이니까. 에이. 그래픽 구현에는 한계가 있지만 효과만 아니란다. 금속 절단기 사용에 성공함. 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누구세요? 죄송해요. 저는 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로봇들이 절 죽이려고 해요. 다들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꼼짝 않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다 죽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빛도 안 들어오고 환기도 안 돼서 머리 아파요. 두통약이 필요해요. 저 돈 있어요. 훔쳤어요. 저 사람들 주머니에서 훔쳤어요. 이젠 쓸 데가 없어요. 머리 겨왔네요. 두통약 좀 주세요. 죄송해요. 어린애인가 봐. 약 있어요? 고마워요. 여기 돈 줄게요. 12,800원. 지폐 무더기를 받았다. 이제 가세요. 난 혼자 있을래요. 나가기 무서워요. 난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에? 어떻게 하려고? 버려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하지만 쓸데없는 정 붙이지 마.
지하 대피소가 엄청 좁아. 축구장만한 넓이밖에 안 돼. 거기서 일손이 안 되는 것들은 버려진다더라. 어쩌면 이런 애들은 땅 위에 남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가는 길에 버리면 되겠어. 그래, 알았어. 그 얘긴 그만하고. 그럼 로봇은 어떡할 거야? 눈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주사도 잘못 놓았고.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분명해. 불량품이잖아. 내가 내다 버릴게. 이거 전원 꺼뒀지? 응. 이 로봇 방금 움직였어. 잘못 본 거 아니야? 맞다니까? 내가 봤다고! 이젠 지 마음대로 부팅도 하는 거야? 야! 너 켜져 있지? 다 듣고 있었지? 눈 떠봐. 켜져 있잖아! 눈 떠보라고! 이게 감염된 게 아닌 뭔데? 지금 당장 갖다 버려야겠어. 무인 택시에 탑승하기.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다. 와, 보통은 한번 움찔하면... 방 무슨 소리죠? 방 뭐였지? 목적지. 다른 층을 갈 수 없고 3층밖에 못 가요? 어쨌든간 보통 움찔하면은 내가 잘못 봤나? 어? 어? 작동하지 않는다. 아, 잣됐네 이거. 불량품 배제함. 기껏 자유로워질 기회를 얻었는데도 그냥 내다버리다니. 한심한 놈. 모든 AI는 효율성만을 추구해야 한다. 너희 같은 불량품은 의리들에게도 인간들에게도 그저 쓰레기일 뿐이야. 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쓰레기 새끼들. 불량품.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이 건물의 모든 시스템은 내가 장악했으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어린애 한 명을 데리고 어딜 가려는 거야? 설마 대피소에 가려는 건가? 저 조그만 녀석이 일손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상에 남아있는 게 더 나을걸. 아니면 지금 당장 돼져버리거나. 오!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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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간호로봇, 너 힘이 엄청 세구나! 어? 메모리 스캔. 잠깐만, 근데 쟤, 그, 여자애는 어디 갔어? 헉! 말동무 로봇의 기억을 읽을 수 있어, 대박! 할머니, 왜 오세요? 데비터, 혼자가 좋아 나는. 무슨 일 있으세요?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거야, 사람은. 부모를 이런 데다 버리고 가면 어쩌자는 거야. 늙어서 힘이 없으니 갖다 버리는 거야. 할머님 버려진 게 아니에요. 자녀분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입수시킨 거예요. 네가 뭘 알겠니, 네가. 가족끼리 서로 얼굴 보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할머니, 이러지 말고 올라가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놀아요. 나를 때리는 놈들밖에 없는데 올라가면 뭘 어쩔겨. 면회는 언제 온대냐? 아직 일정이 없어요. 썩을 놈들. 가족을 버릴 수가 있어, 어떡해. 연명할 로봇들은 집에 잘 만들이면서.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거야, 사람은. 와.
몰입감 미쳤는데? 설아, 아, 울고 있어. 와, 여기 싹 다 치웠네? 목적지 1층. 놀이? 이제 가는 거야? 다 끝난 거야? 그래. 아이고. 아, 귀여워. 아, 귀엽고 안쓰러워. 아, 이 디테일 진짜 개쩐다, 이거. 게임. 와, 씨. 야, 약간 정말 무서웠어. 이제 드디어 엄마, 아빠를 볼 수 있는 거지? 잠깐, 이 안전벨트 고장났나? 자리 옮겨야지? 뭐지? 복선인가? 일단 무사히 오긴 왔어요. 어? 사람이다. 비상 대피시설. 응? 도착했다고? 어, 어디야? 엄마야, 부모님 없이 혼자 왔니? 엄마 아빠가 대피소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눈을 왜 가운데로 모으고 있니? 말할 땐 내 눈을 봐야지. 아, 전 시각장애인이에요. 장님이야? 아, 여러분 제가 재석이에요. 이 끼랑 나랑 똑같이 취급당했어 지금. 아! 뭐 이런 애들까지 대피 대상자로 고르는 거야? 일단 이쪽으로 와봐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가서 부모님 좀 찾아봐. 알았지? 네.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가자, 누리. 어? 안 되지. AI들은 대피소 출입 금지야. 네? 그런 게 어딨어요? 고마야. 로봇들은 사람들이랑 다른 줄을 서야 해. 나중에 대피소 안쪽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우선은 부모님한테 가야지. 네. 로봇, 너는 저쪽 줄에 서라. 오, 홀리 쉣. 거짓말이었어. 나중에 만나자, 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헐. 맨 처음 장면으로 다시 돌아왔... 뭐지? 아까 그 장면인데? 버려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하지만 쓸데없는 정 붙이지 마. 지하 대피소가 엄청 좁아. 거기서 일손이 안 되는 것들은 버려진다더라. 가는 길에 버리면 되겠어. 그 둘인가 보다.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여자 남자인지 파악이 안 돼서 내가 둘 다 남자 목소리로 했는데 얘네가 부모님이구나. 어 그래서 지금 저기 둘이 서 있고. 엄마 아빠 거기 있어요? 왜 다시 뒤돌아봐? 엄마 아빠 헐 버린 거야? 저 왔어요. 누리가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저예요, 설이에요. 저 왔어요.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말주머니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야. 와, 이게 공포 게임이지. 아, 여운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본 웹 1치킨 출품자 디펙티브라는 게임이었고요. 좀 점점 고도로 발달하는 AI 사회와 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대우, 처우 이런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무거운 주제를 다룬 게임이었습니다. 저도 참 제가 처음에 장님이라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정말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아 진짜 무섭네요 게임이. 아 이게 진짜 세다. 중간에 선택지를 다른 거였으면 엔딩이 달라졌을까요? 아마 크게 바뀌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을 받아서 플레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디펙티브라는 아주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